네, 반갑습니다. 달기닭 시청자 여러분, 예전 영상 저희 보셨죠? 지경홍 선생님 집 짓는 LEB 영상 보셨죠? 그거 오늘 완공이 돼서 오늘 집들이 구경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집을 구경시켜 드릴 수 있게끔 랜선 집들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박 소장님. 네, 우리 부모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홍 선생님. 자, 그 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세 분들 이렇게 영상을 다 보셨을 겁니다.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한 자리에 모여서 LEB 주택 구경 왔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집 뒷모습이고요. 측면 마감은 전부 다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세라믹 사이딩 마감을 하시면서 이 코너석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프레싱으로 덮는 분들이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코너석이 좀 비싸긴 비싸요. 근데 그래도 여기를 세라믹 사이딩으로 했으면 이 코너석까지 꼭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셔야 요런 디테일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집이 또 엄청 싸구려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세라믹 사이딩으로 한다는 건 외장재에 돈을 좀 들이신다는 거니까 꼭 마감, 이 코너석도 꼭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하시길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어컨 배관이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건축 쪽에서 에어컨을 네. 저쪽에 놓는다고 하셔서 아, 뒤쪽에? 네, 생각을 안 했는데 옮겨주면 됐겠다. 아, 나중에 바꾸셨구나. 네. 아. 그거 남은 걸로 다 이렇게 싸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싸주신다고요? 네. 일로 못 들어가겠네. 네, 맞아요. 홍 선생님, 저희 집 가보셨죠? 네. 저희 집은 이거 그냥 배관이 노출돼 있어요. 하얀 배관이. 아, 봤어요. 그리고 네. 저희는 심지어 바꾼다고 안 했어요. 미리 그 위치에 에어컨이 들어갈까도 얘기도 해줬는데 그냥 선만 쭉 빼왔어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홍 선생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실리콘만 싸줘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아, 근데 건축 쪽은 여기 될 것 같은데. 제 욕심이죠. 그렇죠, 욕심이에요. 네. 이걸 감싸주면은 완벽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자, 당장 들어갑시다. 자동문 열려라 참깨. 오! 오! 자동문. 아우, 좋습니다. 우와! 이건 아니면 수가 있는데. 이건 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정말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요. 등이요? 공손이 또 생긴 거랑 완전 다르게. 야, 갱성갱성합니다. 와. 야, 청구가 엄청나네. 선생님, 이거 지금 실내에서 몇 미터 나와요? 실내에서? 한 4,804m. 외부는 한 5m 넘고요. 와. 어머, 너무 마음에 든다. 와. 아, 저게 자연 조명이에요? 조명이에요? 아, 조명이죠. 아, 조명이죠? 오, 자연 조명 같이 들어오는구나. 이야. 진짜. 주방. 어, 제가 했는데. 이게 150. 아, 헤링보는 찍혔네. 이거 봐, 이거. 아, 그러니까 디테일 봐. 디테일 보소, 디테일. 와. 이런 게 바로 디테일입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마감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모나게. 근데 보세요, 라운드 딱 해놨죠. 와. 이런 걸 보셔야 돼, 이런 거. 그치. 이런 거를. 이게, 와. 저 후광 뒤에가 내릴 때. 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후광이에요, 지금. 나 후광인지 몰랐네. 야, 이쁘다. 일체형으로 딱 떨어지니까 너무 이쁘네. 아. 너무 좋다. 여기 이제 다용도실. 되게 넓다. 다용도실에 바로 외부 나올 수 있네. 좋네. 여기 안방인데 여기 문을 또 이렇게 아치를 뺐네. 아, 이쁩니다. 여기 아치를 빼려면 요 목 작업이 좀 많이 들어서 귀찮아지거든요. 근데 제일 좋네. 다른다. 여기 보시면 에어컨 같은 거 연결할 때 이렇게 코센트가 저 위에 딱 안 보이게끔 이렇게 미리 만드셔야 돼요. 에어컨 위치를 정하신 다음에. 나중에 콘센트 꼽으려고 이런 데다가 콘센트 만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선 늘어지게끔. 미리 에어컨 다시 콘센트 자리를 잡아놓으시면 이런 게 좋습니다. 깔끔하잖아요. 선이 안 보이니까. 여기 이제 붙박이가 들어간 거구나. 여기 이제 게스트하우스 있네요. 옷방 겸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미리 붙박이를 다 넣어놨네요.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아우, 조명 이쁩니다. 주방. 특히 주방이 이쁘네요. 심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상판 얇은 거 쓰셔야 돼요. 얇은 거. 이렇게 얇은 거 써야 예쁩니다. 가끔 튼튼하다고 두꺼운 거 쓰시는데 이 상판 자체가 버틴 힘보다도 밑에서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상판을 좀 얇은 거 쓰셔야 예뻐요. 바닥이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진하니까 트림본 느낌이 더 강하게 나니까 좋다. 우리가 너무 연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창문도 시원시원하고. 저기 등 어떻게 가요? 어떻게 넣으면은 손 방금 손 이렇게 넣으면 되는가요? 안에 형광등 이렇게 긴 거 T5 같은 거 T5 보셨군요.
끄집어 내면은 할 수 있어. 저희 이제 오늘 LEB 랜선 집들이 왔는데요. 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초부터 네. 오늘 보니까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면 홍 선생님이 그 전에 인테리어까지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아, 이게 네. 어디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네. 사람들은 다 제가 한 건 줄 아는데 그쵸. 그 뒤에서 망쳐놓으니까 자꾸 제가 욕먹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결론은 집을 처음부터 네.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다 같이 함께 한다? 설계는 안 하고요. 네. 네. 설계도 주시면 기초부터 네, 그러면 집을 완성해서 짓는 데까지는 네. 다 같이 안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네. 해준다. 그리고 이제 또 따로 기초까지만 하거나 아니면 골조에서 창호까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도 판넬은 창호까지 꼭 저한테 하셔야 되고 네. 골조만 하셔도 되고 기초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도 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따로 하면 비싸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집을 전체적으로 지을 때는 설명회에 한번 참석을 해야지. 네, 저희 루트가 세미나에 무조건 오셔야지. 그렇죠. 네, 저랑 연락하시고 일을 네. 진행하실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세미나에서 네, 4천까지는 나누셔도 되는데 네, 네 4천 넘어가서는 다 오시라는 소리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LEB 오늘 주택을 봤는데 혹시나 네. 그 홍 선생님한테 궁금하신 분들은 홍 선생님 그 유튜브 채널 가서 네. 질문하시면 되고 혹시나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은 세미나에 네. 참석하셔서 그때 질문하시고 계약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